아센보살, 아센보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큰 피해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애불문 공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27쪽 펴보세요. 27쪽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한문으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좀 전에 여러분들 한문으로 앱을 올리셨죠? 예. 지심기명내부터 쭉 일곱 번 지심기명내 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쪽이에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조일체 불타야중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조일체 달마야중 지심기명래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지심기명래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녹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무량자비성중 지심기명래 석원동진 급하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식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조일체 승가야중 유언무진 삼보 대자 대비수 명은 가피력 원공 먹게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예. 오늘은 이제 대비 관세음보살 부분 이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몇 번째 절하는데 관세음보살이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시네요. 우리가 네 번째 절하는 건 바로 보살님들한테 절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행보현보살,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설명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대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부분을 잠깐 언급하자면 관세음보살님은 사실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경전에 나와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불자들의 삶의 롤 모델이다. 우리가 닮아야 될 뿐이다. 경전상에는 그러한 위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때요? 신앙의 대상으로 이제 자리매김했는데 원래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본래 의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늘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시라 그랬죠? 뭐 바라는 기도, 구하는 기도, 원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관세음보살님을 염불할 때는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살겠다.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렇게 수행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야 참으로 큰 가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이 어떠한 연유로 관세음보살님이 됐는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먼저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모습, 불상의 모습 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대승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보살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그런 보살님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재가자죠. 저처럼 머리 깎은 스님이 아니죠. 출가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 모습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으시죠. 여기 법당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 목걸이 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목걸이 했어 안 했어요? 하신 분은 하고 안 하신 분 안 하고 여러분들처럼 예쁜 옷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입으셨죠. 머리에 보관까지 쓰셨죠. 보관도 쓰시고. 근데 가장 관세음 보살님의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 다른 보살님들한테는 없는 거. 오로지 관세음 보살님한테만 있는 게 뭐냐? 이마에, 관세음 보살님 상에는 이마에 부처님이 계신다. 여기 보면 우리, 법당의 관세음 보살님 화관에 보면 중앙에 부처님 한 분 계시죠?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 우리 해수관음 이마에도 보면은 뭐가 계셔요? 부처님 계시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유일하게, 뭐, 이마에, 이 맞박에, 이마에 누구를 모시고 계신다? 부처님을 모시고 계신다. 근데 어떤 부처님이실까요? 예? 아미타불, 맞아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다른 부처님이 아니고 아미타불을 모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은 이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다 그래요. 좌보처. 왼쪽에 앉아 계시죠? 우리 영사, 이 본존불이 아미타불이죠? 이 아미타 부처님의 왼쪽에 앉아 계신 보살이 누구다? 관세음 보살. 그리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이제 우보처는 사실은 대세지 보살이에요. 근데 이제 편의상 이런 이제 포교당이라든지 제사가 있는 절들에서는 지장 보살을 모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래는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쪽에는 누가 앉아 계셔야 된다? 대세지 보살이 앉아 계셔야 된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세세생생 아미타 부처님을 내가 스승으로 삼아서 모시고 그분의 깨달음으로 나도 나아가겠다라는 원을 세우셨다 그래요. 관세음 보살님은 누구를 닮겠다? 아미타 부처님을 닮겠다. 그래서 이마에 누구를 모시고 계신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주로 손에는 뭘 들고 계세요? 연꽃 들고 계시죠? 우리 법당에 계시는 관세음 보살님은 지금 연꽃 들고 계시죠? 보통 이제 한 손에는 연꽃 들고 계시고 한 손에는 약병을 들고 계시죠? 약병. 우리 술 좋아하는 거사님들은 저거 술병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병이에요. 감로수병. 감로수병. 그래서 연꽃을 들고 있다 그 의미는 뭐겠어요? 이 중생 세계 진흙탕 속에 살지만 연꽃과 같이 물들지 않는다. 철염상정이라고 그러죠. 오염된 곳에 처해 있지만 항상 깨끗하다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은 늘상 중생들과 함께 이 중생계에 살고 있지만 오염이 안 된다. 화리생년이다. 그렇죠? 화리생년. 또 불 가운데서 연꽃이 핀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물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그런 보살의 삶을 의미한다. 연꽃이. 그리고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살은 어때요? 중생을 떠나지 않죠. 중생을 떠나면 보살이 아니죠. 중생과 함께하면서 중생에 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물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중생에 물 들어버리면 보살일까? 예? 예. 저도 여기 지리산에 화엄사에 살다가 인천에 이제 그 포교하러 나온다고 하니 대처죠. 큰 도시죠. 포교하러 중생교화하러 나온 거죠. 이를테면 어른 스님들이 이놈아 중생교화하러 갔다가 중생동화되지 말거라. 우리는 동화가 잘 돼버려요? 안 돼버려요? 잘 돼버리죠.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인간이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거기에 또 물들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관세음 보살님 같은 이런 보살님들은 환경에 물이 안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경을 어때요? 중생들을 자신에게 물을 들여버리죠. 그게 바로 연꽃의 상징이다. 그리고 약병을 들고 계신 건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중생의 괴로움을, 고통을,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님의 보살상은 이제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인도의 본래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발로키테스바라. 이렇게 인도 말로는 아발로키테스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어떤 원을 갖고 계시죠? 모든 불보살은 다 원력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원이 있으시죠. 근데 불보살의 원, 대원이라 그러죠. 큰 원력을 갖고 계신다. 이 관세음보살님의 원은 무엇인가? 모든 불보살은 다 갖고 계시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의 원은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모든 중생을,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다 구제하겠다라는 원을 갖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책자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 정근할 때 그 부분에 나오는데 130쪽 한번 펴보세요. 130쪽. 관세음보살님의 정근 130쪽 뭐라고 돼 있어요? 나무 보문 시연 원력 콩심 대자 대비 구고 구난 관세음보살. 이렇게 우리가 관음정근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외우고 같이 합창하고 들어갔죠. 나무는 귀한다 그런 뜻이죠. 귀합니다. 보문 시연. 그러니까 보문은 넓을 보자예요. 넓은 문. 넓은 문에 이 모습을 놔두신다는 거예요. 넓은 문에 모습을 놔둔다는 것은 중생을 차별 없이 구제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문이라고 하는 건 평등을 의미합니다. 평등. 일체 중생을, 그 중생이 어떤 중생이 됐든지 밉든지 곱든지 성질이 고약하든지 성질이 좋든지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신다. 그게 보문시연이에요. 원력홍심, 원력이 홍, 이게 넓은 홍자죠. 이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은 넓고도 뭐다? 심자는 깊을 심자죠.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크기란 말이에요. 큰 원력을 갖고 계신 대자 대비 큰 자비심을 갖고 계신 구고구난, 고통을 구하고 난을 구한다. 괴로움을 구하고 난을 구하는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고통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다? 관세음보살입니다 말이야. 야, 우리는 내 고통, 내 괴로움도 어떻게 해결을 못해가지고 난리법석인데, 그죠?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이것도 우리는 해결 못해서 난리법석이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어때요? 내 문제 따윈 필요 없어.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어때요? 다 구제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복의 길로 나가시는 분이다. 바로 부처님의 삶과 똑같죠? 부처님의 삶도 역시 그랬다. 그래서 이 많은 중생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관세음보살님은 어때요? 손이 천 개고 눈이 천 개여서 일체 중생을,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천수천안이다. 천수천안이다. 손도 천 개고 눈도 천 개다.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또 심술궂은 분은 스님, 아유 손 천 개, 눈 천 개 가지고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를 어떻게 제도합니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 천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천은 무량한 숫자를 의미해요. 한량 없는 숫자.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손과 헤아릴 수 없는 눈을 가지고 구제하신다는 거예요. 눈이 천 개니, 우리는 눈이 두 개니 어때요?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여러분들 뒤통수에 눈이 없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다 눈이 천 개니까 다 살필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손이 천 개니까 많은 중생을 어때요? 다 도와줄 수 있겠죠? 우리는 손이 두 개뿐이라 한 사람밖에 못 돕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손도 천 개고 눈도 천 개여서 일체 중생을 다 구원하시고 일체 중생을 다 보살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관수연보살님 그런 분이죠. 그러면 관수연보살님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추었는가? 그렇게 많은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갖추었는가? 그게 바로 관음의 연기다. 관수연보살님이 과거 이 발심한 일체 중생을 다 구원하리라 하고 발심을 했던 과거의 이야기, 관수연보살님의 그런 시작,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수연보살님의 전생 이야기가 몇 가지 많아요. 우리 불자들에게 알려진 얘기가 몇 가지 있죠. 부처님은 전생 이야기만 따로 모아가지고 경전을 만들었죠. 그게 자타카죠. 전생 이야기, 본생담, 본생경 이렇게 얘기하고, 관세음보살님도 불자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전생 이야기가 이 공주님으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처럼 출가 수도에서 성도하신 얘기,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 바로 이 중생 구제에 그런 발심을 하게 된 이야기,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 남인도의 바닷가에서 있었던 관세음보살님의 전생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과거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남인도의 바닷가에 이런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에 장자가 한 분 살고 계셨던 거예요. 장자. 우리 이 나라로 치면 사업하시는 분, 무역하시는 분.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재벌. 그런 분을 이제 인도에서는 장자라 그러죠. 이 장자가 부인이 아주 좋은 부인을 두고, 또 그 부인과 사이에서 아들을 둘을 또 두고, 그래서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셨는데,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급사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7살이고 작은 아들이 이제 4살인데 아버지 혼자서 자식을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특히나 그때는 계급사회겠죠. 예전 시대니까 계급사회, 철저한 계급사회. 이 장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부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 혼자서 자식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식을 키워줄 이 어머니를, 새 부인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원래 부부지간에 너무너무 정이 깊어서 다시 결혼할 마음은 없었는데, 이 어린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새 부인을 맡게 되면서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신분 여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내 두 아들을 잘 키워만 준다면 어떤 여인이라도 괜찮으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좀 보살펴주는 어머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장자가 구한 게 부인을 구한 거예요? 유모를 구한 거예요? 유모를 구한 거죠, 사실은. 유모를 구한 거지. 근데 이제 그 광고를 보고, 그 옆마을에 아주 그 여인 하나가, 젊은 여인이 아주 성격도 좋고 한데, 집안은 아주 계급이 낮았던, 천민 출신의 그 여인이 이제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부인이 된 거지, 이제. 세장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세장가. 세장가를 들었는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장자는 애들의 어머니 또 자신의 부인을 구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아이들을 양육할 유모를 구했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워낙 또 전부인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새엄마가, 새부인이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진심으로 돌보는 거예요. 잘 돌봤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 재치로, 예전 시대에 보면 재치로 해가지고 전처자식 키우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전처자식을 이뻐해요, 안 이뻐해요? 예. 여러분들은 경험 안 해봐서 모르시죠. 주위에 보면은 이 후처로, 후처는 아니지, 이제 재치로
들어가셔가지고 전처 자식들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예전에도 저 그런 분 봤는데 엄청 구박하더라고. 전처 자식 아빠가 특히 안 보는 데서 구박했죠. 아빠 안 보는 데서 아버지 안 보는 데서 구박하고 그게 우리가 이제 인지상정인데 이 새엄마는 새부인은 그냥 정말 자기 자식처럼 전처 자식들 둘이를 그렇게 아기들을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보기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 부인하고 사이에서 또 자식이 태어났어요. 자식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제 진짜로 부인으로 이제 맞이한 거죠, 마음으로. 근데 보통은 이 제치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자식 나면은 자기 자식을 이뻐할까? 전처 자식 이뻐할까? 보통은 지 자식을 이뻐하겠죠. 다 그게 또 사람의 마음일지인데 웬걸 이 새부인은 오히려 전처 자식보다도 자기 자식보다도 전처 자식을 더 예뻐하고 더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이제 애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보기에 마음에 이제 흡족하고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심이 탁 되는 거지. 진짜 부인으로 탁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동안 돈을 못 벌었으니 장사를 하러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인에게 다 맡기고 집안을 다 맡기고 창고 열쇠까지 다 맡기고 그러고는 이제 자기는 장사하러 떠난 거예요. 그래 부인이 딱 남편이 장사를 떠나고 큰 방에 자기가 누워서 탁 있어 보니 이제 이 집이 누구 거예요? 이제는 이 집이 내 거죠. 그전에는 자기는 시집 왔을 때 주인이었어요. 남편의 하인이었어요. 남편의 하인이었죠. 예전에 계급사회에 여성의 인권이 없는 시대인데 하인이었지. 애들 키우는 유모였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진짜 이 큰 집의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전 시대에 우리 보살님들은 어때요? 친정에 가면 다 친정 방에 가가지고 다리 펴고 주무시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지. 내 집이란 말이야. 이 재산도 다 내 거고 창고에 열쇠도 다 내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가난한 집에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이 호사를 누리니 이 부귀영화를 누리니 이 부귀영화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그 전처의 두 아들을 그 아들들을 키워서 내가 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저 아이들 덕에 내가 이렇게 영화를 누리니 참으로 이뻐. 근데 한순간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가지면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죠. 한순간 무슨 생각이 탁 드느냐, 만약에 저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다 집을 떠나면 그때 나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때요? 다시 버림받고 다시 천한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 걱정이 되고 나뿐만이 아니고 누구까지? 내가 난 내 자식까지 버려지진 않을까? 이런 이제 재앙이 올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생각을 물고 고민하다가 그 고민이 더 큰 고민을 만들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 이제 그런 생각이 깊어지니까 차라리 저 두 아이가 없어져 버리면 내가 이걸 계속 누리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재산을 우리 내가 낳은 자식이 다 상속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애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두 아들. 그래가지고 애들아 엄마랑 저기 섬에 놀러 가자. 야유회 가자. 이래가지고 애들 둘이를 데리고 또 배를 태워가지고 섬에를 딱 가서 이제 애들을 딱 놀게끔 해놓고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배 타고 그냥 와버린 거야. 새엄마가. 그래가지고 이제 형하고 아우가 둘이서 실컷 바닷가에서 재미지게 놀다가 저녁 때 어두워지니까 배도 고프고 엄마를 찾아보니 엄마는 보이지 않고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어둑어둑해져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엄마는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엄마가 새엄마가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를 두고 가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어린아이가 어때요? 하, 아무것도 애들은 뭘 자급자족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이제 울고 하룻밤이 지났단 말이에요. 하룻밤이 지났어. 먹지도 못하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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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왜 우리를 두고 떠나셨나요 하면서 그 엄마에 대해서 새엄마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루 이틀이 또 지나요.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엄마 엄마 새엄마를 원망하던 것이 이 원망이 누구에게 가느냐 아버지한테 갔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세장가만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하필 세장가를 가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나 괴롭게 만드나 하면서 이 아버지를 또 원망해요. 아버지를 부르다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됐으니 아버지가 밉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어때요? 생모를 또 생각한다. 엄마 엄마 친엄마를 불렀겠죠. 그러면서도 또 생모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왜 우리를 놔두고 먼저 돌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고 비참하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 새엄마를 원망하다가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생모를 원망하다가 이러면서 벌써 한 5일 일주일 가까이 지난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고 그러면서 큰 형이 무슨 마음이 드느냐 내가 만약에 다시 살아만 나간다면 살아나가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다음 생에 내가 반드시 태어나서 이 새엄마한테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죽게 만든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 같아도 들겠죠?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원한심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던 찰나 일주일 되던 날 네 살 먹은 동생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먼저 죽었어요. 그 형이 혼자 남았죠. 혼자 남았으니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 그나마 동생이라도 옆에 있을 때는 덜 무서웠는데 그러면서 이 원망심이 극에 달한 거예요. 이제 반드시 다음 생에 내가 죽어서 또 태어나면 새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원한을 안 갚음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극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때 딱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제 빚을 갚아야 되죠. 원수를 갚겠죠. 딱 그 새엄마 자식으로 태어나서 두 살 때 칵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냥 원수 칵 갚는 거지. 그렇게 갚는 이야기가 많아요.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아. 부모에 대해서 원수로 태어난 사람 아기들은 어렸을 때 칵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부모 가슴에 제일 큰 보답이잖아. 보복이잖아. 보복. 근데 이 형이 그래도 얘가 심성이 너무너무 좋았던지라 문득 탁 생각해보니 이 세상에는 나처럼 이렇게 죽을 순간에 닥쳐서 누군가에게 구해주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그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누구의 아픔을 본 거예요? 타인의 아픔을 본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처럼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시대에도 앞집 아파트에 누가 죽어나갔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홀로 죽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또 살고 싶었겠어요. 그래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어때요? 이 세상에 다른 곳에도 나처럼 이런 처지에 처해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을 텐데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그런 사람들 고통에서 구제받지 못하고 괴로움에 빠져있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내가 그런 사람을 구제하고 구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원력을 일으켰다는 그 어린애가 우리보다 낫죠? 우리보다 낫죠? 그 원력을 다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력의 힘이 씨앗이 돼서 어때요?
이제 태어나는 곳마다 그 원력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시고, 그래서 또 다음 생에는 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발전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천 사람, 만 사람, 수, 백만의 그런 모든 중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되셨다. 범상치 않으시죠? 관세음보살님의 전생 이야기를 보면. 이래서 이제 예,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또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의지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신앙하는 불자라면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관세음보살님. 제가 관세음보살님처럼 만중생을 구제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집에 있는 남편, 내 그 인간 하나는 내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내 자식, 내 부인 하나는 내가 확실히 책임져서 그 사람을 내가 구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럼 어른 관세음보살님은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될까? 새끼 관세음보살님이 다 되십니다. 새끼 관세음보살님. 새끼 관세음보살님이 잘하면 뭐가 되겠어요? 어른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을 일으킬 때는 부처님께서도 늘상 이 자비명상을 하고 자비심을 일으킬 때는 가까운 중생부터 가까운 내 가족부터 자비심을 일으키라 그랬어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나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내 가족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내 직장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우리 국가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온 우주 법계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식으로 이렇게 자비심을 차츰차츰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들 한번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는 새끼 관세음보살님이 돼서 이 관세음보살님 우리가 닮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가 봐야 되겠다. 그런 불자로서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기도, 구복신앙, 구하는 기도, 욕심으로 우리가 절에 다닌들 그래가지고 절에 뭐 신자가 백만 명이 되고 수천만 명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세력 다툼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세음보살님처럼 내가 이제 인생을 좀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법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다들 새끼 관세음보살님이 한번 돼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모두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한 몸으로서의 자비로 또 한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